에스겔서 3장 17절 이하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리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두 번 거듭 말하시는 것은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에 있는 말씀과 에스겔서 33장에 있는 말씀, 이 두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너는 꼭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더라도 그 악인을 깨우쳐서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면은 그 악인은 구원을 받고 용서함을 받지만은 그 악인에게 이렇게 깨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은 그 악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이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고 그가 돌아오면은 네 생명도 보존하고 그 생명도 보존한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의인이라 해도 자기 의의를 믿고 악을 행할 때에는 그 여기까지 행한 모든 의의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고 그 앞에 하나님께서 거치는 것을 둘 때에 거기에서 걸려서 죄악 중에서 죽으리니와 네가 그에게 깨우쳐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네 생명도 구원하고 그 의인의 생명도 구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제까지의 죄악과 우리의 이제까지의 행위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지금 현재 상태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살면은 그 죄악은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죄 용서하니까 그냥 뭐 죄만 용서하고 치우는 줄 알지만은 결단코 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고 죄악이 있고 죄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죄 용서받았다 해가지고 뭐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를 우리는 맛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해치면은 그 결과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은 바로 내가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내 지은 죄에 대한 죄과 그 벌은 이 땅에 살 동안에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회개해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그 죄의 결과도 안 받아요. 자기 지은 죄에 대한 그 벌도 안 받더라고. 그런데 보통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의 지은 죄의 그 벌은 다 받더라고요. 참 하도 많이 봤어요. 용서받았다 하고 또 금방지게 놓으니까 그게 또 다 숲으로 돌아가. 용서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해 주지 않았다는 결과가 또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존귀하게 돌보지만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리치시는 바다 그랬습니다. 이제 어느덧 여름이 다가고 추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저는 추수 때가 되면 항상 느끼는 것이 원래는 무사시를 갈란가 이런 생각.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래는 주님이 와서 심판하지 않고 그냥 지내갈란가 이런 생각이 이 추수 때만 되면 닥쳐요 저한테. 왜 그렇게 느끼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처음 임하실 때 그때는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춥고 겨울임과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얼어붙었고 전 세상에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전쟁이 많았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한다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킨지 모릅니다. 그러고 유대도 로마에 점령돼가지고 식민지로 살면서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캄캄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을 성령에 보내신 그때가 바로 봄철이라고요. 봄철. 봄철이고 그야말로 따뜻한 절기, 모든 것이 소생하는 절기. 그때 주님도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또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어. 변화되게 했어. 그리고 이제 장막절 이제 마지막 추수 때, 추수 때 되면은 주님이 이제 추수 때 되면 심판하실 때 아닌가, 그때 되면 심판하실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 주님 오실 때는 아무래도 가을 추수쯤 돼가지고 오실 거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 한 해 지날 때마다 이 추수식에만 되면, 아이고, 주님 오실 때 되면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제까지 막 내 멋대로 살다가 이제 되면 정신 바짝바짝 들어요. 그렇게 이와 같이 생각이 자꾸 듭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리고 또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저는 오늘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아직까지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은 눈뜬 것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루는 눈을 못 떠본 일이 있거든요. 눈을 왜 못 떴느냐? 눈을 떠도 안 떠졌어, 못 떴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눈꺼풀 떴으니까 떠지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거 눈꺼풀 수술을 했어요. 눈꺼풀이 쳐져가지고 덮기가지고 자고 일어났는데도 안 떠졌다는 게 이게 늘어져가지고.
그래가 눈꺼풀을 조금 잘랐어. 그래가 한참 동안 얘 수술해니까 막 부어가지고 황준성 목사님 말씀 따라 눈깔이 뒤집힌다, 뒤집힌 놈이라고. 눈 수술하고, 눈더벌 수술하고, 눈깔이 뒤집힌 놈이라고. 그런 말도 들어봤어. 우리가 눈 뜨는 것이 그냥 내가 뜨고 싶으면 뜬다.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눈을 손으로 떼어가지고 뜬다고, 그때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그러면 내 멋대로 살면은 그건 어디 가겠습니까? 그것은 죄 짓는 일밖에 없어요. 저는 항상 내 과거를 돌아볼 때 내가 정말로 옳은 일 한 게 있나 돌아보면은 죄 짓는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어요. 참 젊을 때는 밥 먹는 것도 야 오늘 뭐 할까 당구 치고 술 네 개가 한 잔 먹어야지 이 생각하면서 밥 먹고 일어나고 이건 뭐 죄 짓는 생각으로 꽉 찼으니까 밥 먹는 것도 죄 짓는 거고 너무 피곤해가 잠자는 것도 내일 죄 짓기 위해서 내가 자는 거고 내가 다니는 모든 것도 죄 짓는 길로 가고 있고 내 생각하는 것이 죄 짓는 일에 바빠가지고 설쳤어요. 왜 돈을 버느냐? 그것으로 죄 짓는 일을 하려고 버는 거지 옳은 일을 하려고 버는 건 없어요. 다시 보면 한때는 한 몇십 년 동안 십일조를 부지런히 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사는 거 아니냐 싶지만은 따지 보니까 십일조 낸 건 그거는 내가 이 세상에 마음대로 살기 위해 섰는 것에 10분의 1, 말만 10분의 1이지 10분의 1 안 돼요. 그래갖고 몇 년간 그렇게 낸 거지 평생을 따져보면은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쓴 돈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했다 하지만은 내 세울 게 있습니까? 내 착한 일 내 세워보세요. 무슨 착한 일이 있습니까? 착한 일은 자기를 위해서 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남을 위해서 했다고 말은 하지만은 결국은 지지름 내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고 악한 길에 빠지지 않고 선한 길로 가게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악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고 악인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네가 의롭다 인정해 주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대신에 죽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거듭나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육신의 세상을 보면은 이 사람들과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늘에 하늘을 펴셨어요. 오존층을 깔아놓으셨어요. 오존층을. 오존층은 뭡니까? 산소가 세 개 있는 층 아닙니까? 그야말로 뭐 세상의 모든 어떤 것이라도 그 들어가면 다 산화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온갖 냄새들, 온갖 거름들, 가스들, 온갖 것들이 다 올라가 오존층에 가면 다 산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존층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자외선이라는 피해 같은 것도 막아주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늘에 오존층을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를 만들어 가지고 바다의 모든 병균들 그야말로 다 바다에 들어가면 다 죽어버리고 다 소멸돼 버리고 물론 하나님이 그 다 죽이신지 어디 보완해 놓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바다에 들어가면은 그 막 병균들이 막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세상에 모든 악들이 전염병들이 그렇게 유행병들이 많아가지고 만지기만 하면 다 병들고 그렇지만은 그들이 다 언젠가는 바다에 다 씻겨 들어가서 다 우리가 소생하고 이 병균들에게서 노인받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를 만들어서 우리 인생들과 저 만물을 살게 했습니다. 모든 온갖 더러운 것, 세상의 모든 악한 것, 뭐 시체뿐 아니라 온갖 쓰레기들, 그 더러운 것들이 바다에 들어가면은 거의 다 정화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땅을 만들어서 땅 속에 파묻은 놈에는 미생물들이 다 먹어서 다 분해시켜서 다 소멸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뭐 그대로 되었겠지. 하늘이 지도를 생기고 저거 뭐 하는 거야? 땅이 있는 땅 저거 뭐 하는 거야? 아 그냥 뭐 식물만 자라게 하고 그냥 뭐 뜯어먹고 뭐 그래 살고 지내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바다 저거 뭐 하는 거야? 배 타고 놀아라고 만든 거야? 우리가 그렇게 묘사로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은 그 하나하나의 용도를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묻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이 병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만지면 다 없는데 그런데 언젠가는 바다 미래 바닷물에 다 씻겨 없어지는 겁니다. 다 씻겨 없어지는 겁니다. 이때까지 지구상에 엄청난 전염병들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은 바다 가지고 다 해결했고 하나님의 햇빛 가지고 다 해결했고 땅속에 파묻어서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기도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악한 것, 나쁜 것 다 소멸해 주십니다. 찬송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약한 거, 병든 거, 귀신 들린 거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와 같은 죄악으로 인한 그 악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고치시고 훈계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도리는, 피조물이 사는 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거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하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육신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것을 의롭다 인정하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던지 간에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죄악을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양심이 화인맞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악인인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같이 의인이 자기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의로운 행위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인과 악인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회개했느냐 하지 않았냐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의인은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무엘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악을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기 쉬는 것을 죄악이라고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쉬는 죄악을 범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길 가다가 기도 안 합니까? 우리는 사람 보고 기도 안 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있잖아요. 길 가다가 교회 보면은 하나님 피로 갚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저 교회 통하여 하나님 크신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길 가다가 거지를 보면 하나님 저 사람 불쌍해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고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어린이를 보면은 하나님 저 아이를 불쌍해 주옵소서. 제 아이 장차 커서 주의 길한 이 귀한 일꾼이 되도록 주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주옵소서. 청년을 보면은 하나님 자기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청년이 되게 주옵소서. 보이는 것마다 다 기도 제목이고 항상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집 앞으로 차 타고 지나가면 하나님이여 저 사람에게 이 말씀의 복을 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합니다. 영화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영화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이듯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여 이복이 저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집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 아는 사람이 집을 그냥 지나간 적 있습니까? 그냥 교회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그냥 지나간 적 있습니까? 누구를 보고 그냥 지나간 적 있습니까? 내가 간 그 장소에서 만난 사람들,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우리는 또 기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이런 복을 주옵소서. 참 그 말 하기 쑥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옵소서. 이 말은 참 쑥스럽죠. 그렇지만은 남을 위해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거든. 더군다나 제일 미운 사람, 제일 내가 정말 안 봐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막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미운 사람. 그런 사람 위해서는 막 복을 빌어줘요. 막 흠뻑 줘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그 복이 그 사람이
내가 빌었다 그 말 듣고 니나 받으라 하면 내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 복을 막 마음껏 빌어줘요. 그러면 내가 내한테 비는 복보다 그 내한테 비는 복이야 그게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막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 막 팍 막 복을 빌어줘버려. 그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축복을 했다 하고 일부러 공개해버려. 그러면 니나 받으라 하거든. 그러면 거기다 내한테 온다고. 하나님은 계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빈 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으면은 그 복이 네에게 돌아오겠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내가 내 복을 내가 돌아오고 못하지만은 남에게 복을 축복하면은 돌아오는 복이 많을 겁니다. 제가 한 5년간 막 철화를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한 5년간 잠 안 자고 기도했어요. 5년간 철화를 해요. 그러면서도 항상 부족하니까 쪽지에 적어가지고 오늘 이 기도 해야 되겠다. 그 나를 위한 자 기도를 적었어요. 아들을 위해 둘을 아들 둘을 위해 기도.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딱 적어가지고 이제 오늘이 꼭 기도한다 하고 딱 성인책 꼽아가지고 5년간 내가 성인책 꼽아댕긴데 한 번도 기도 못했어. 밤새도록 기도해도 뭐 딴 사람 위해서 딴 것을 위해서 기도했지 내가 나를 위해서 아무리 하락해도 입이 안 떨어져요. 생각도 안 나. 적어가지고 오늘은 꼭 이거 해야 되는데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서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아이들도 제대로 다 지 할 일 다 하고 정말로 악한 길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서도 하나님이 건져 주셨어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큰 복을 빌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뜨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행한 대로 심판해서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바울사도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능력 있는 종이지만 바울사도는 여러 군데에서 성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돌라고 했습니다. 여러 군데서 계속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게 해 돌라고. 그는 핍박받고 죽을 때까지 매를 맞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온갖 위험을 당할 때마다 그도 두려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자기 힘으로 자기 기도로서 구원받아서 그런 큰일이 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험에서도 구원받았고 그가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내 뒤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나?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해 놀랍고 한 겁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축복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항상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의인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같이 팔복 중에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나는 온유하지 못해가 아직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그저 묘지만 겨우 사놨어요. 묘지 한 평 되는 거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 사놨어. 온유하지 못해가지고 땅이 한 평도 없어 아직.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받지 못한다는 그 말입니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청결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음에 악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본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야말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한 3년 이상 항상 귀에 찬송가를 꼽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신호 때도 없이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 귀에 꼽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매일같이 철회하고 기도하고 한 달에 3일은 반드시 금식하고 부활절 같은 데 오면 반드시 일주일 금식하고 그리고 1년에 일주일씩 금식하는 것도 서너 번씩 되고 3일씩은 매달 금식하고 그걸 한 3년 지나고 그리고 또 신학교도 갔고 그때 참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는 내가 말하면 그대로 돼버리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더라고. 겁이 났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말한 대로 되나, 사람이 말한 대로 어떻게 되겠나 하지만은 그대로 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장로님이 저 사람 지금 말한 대로 다 되네 이런 말까지 들어봤어요. 그래서 참 말을 갖다가 얼마나 주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남에 대한 말이나 이런 것을 참 상가했어요. 하나님이 딴 생각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몇 년간 그렇게 살면은 청결한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세상에 기도 외에는 할 일이 없고 기도 외에는 기쁜 것이 없고 즐거운 것이 없고 기도가 제일 재미가 있고 꿇어 하나님 앞에 골반대로 꿇어 앉으면은 그야말로 낙원에 온 것 같아. 얼마나 평안한지. 이대로 죽으시면 천국 가겠구나. 참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평안한지 몰랐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했어요. 참 화평케 하는 사람 있죠. 어디 가는데 가는 데마다 분란을 잠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같이 참으로 귀히 보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판하고 거짓으로 너희에게 그랬으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지나는 사람입니다. 그 생각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잘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도 의인입니다. 왜 제일 마지막에 죄인이 의인의 길에 서지 못하며 분명히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몇 번씩 묵상합니까? 시편 1편이라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시편 23편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속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합니까?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쾌재를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인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내가 의롭게 행한다고 의인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행할 때 의인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착한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의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거듭난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은 의인이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 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내가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은 그 하는 모든 일은 다 헛된 것이고 그것은 악한 일인 것입니다. 나는 선한 일을 했지만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내가 선한 일을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선한 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착한 일들 하고 선한 일들 합니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내 멋대로 착한 일, 선한 일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믿고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의인이 잘못을 행할 때는 우리가 충고를 하고 깨우쳐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도 그냥 놔두면은 그 피값은 니게서 찾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의 말같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준다 했습니다. 우리 믿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을 헛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죄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다 죽어버리고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서 죄를 용서받은 것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했고 그 전가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덮어쓰시고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살아서 죄가 없어진 인생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게 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